인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과거랑 지금이랑 생각이 달라지신 게 있나요? 그쵸. 이제 인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맥, 네트워크잖아요. 요거에서 이제 예전 생각은 내가 실력만 있으면 이 관계는 알아서 생길 거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생각이 많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는 느낌? 기본 전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잘 되면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다. 생각을 바꿔서 해보는 거지. 내가 혼자 뭔가 골방에 처박혀서 막 공부하고 막 노력하고 뭘 만들어서 혼자 해서 잘 되면 주변에서 모인다. 이 생각이 아니라 애초에 혼자 잘 될 시간에 그 현 시점에서 나랑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해볼 사람들, 같이 의견을 주고받을 사람들이랑 팀을 같이 먹으면 더 빨리 더 좋은 방향으로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결론은 그러면 네트워크가 매 시점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나중에 해결될 문제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때 어떤 한 가지 주제나 테마를 정해놓고 만드는 게 좋다? 그렇죠. 네, 그게 좋죠. 왜냐하면 뭔가 공통점을 하나로라도 묶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거더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거는 서울인데 뭐 지역에서 그 권역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끼리의 모임인데 이게 몇 년생 모임이야. 그럼 처음에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애들 뭐 MT 가는 거야? 뭐 모여서 뭐 호프집 가고 이런 거야? 이렇게 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모임을 끌어갔던 사람들이 퀄이 괜찮았던 거죠. 서로 좀 도와주고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네트워크가 좀 강해졌어요. 한 몇 년 지나, 한 2, 3년 지나니까 이 네트워크에 오히려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 근데 그 공통점은 뭐냐? 똑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거죠. 뭔가 교집합을 만들 하나의 조건은 필요하다. 비슷한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안에서 정보가 어느 순간 도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효과처럼 이 안에서 정보가 도니까 그래? 괜찮네? 너 누구 알아? 난 직접 모르지만 얘한테 한번 물어봐 볼게. 해서 서로 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 안에서는 사실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오프라인에서 강해진다는 거죠. 인간이. 그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런 사모임에서도 리더가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리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는 끌어줘야 돼. 근데 막 독재자 스타일로 히틀러 스타일로 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좀 리딩을 하는데 요새는 막 스타일이 좀 어느 정도 장은 마련해 주는 거지. 뭐 이제 한번 뭐 얘기해 봅시다. 이쪽에서 지금 얘기를 해보죠. 이건 이제 끝나고 다음 스테이지 가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실 디렉션만 주는 거지 이렇게 좀 작은 리더십으로 가는 그룹들이 오히려 좀 가는 느낌이에요 최근에는. 근데 오프라인 기반이 있어야 돼.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는 조직을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낀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엔 사실은 그럴수록 오히려 막 위축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뭐 좀 하찮게 생각할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위축되지 말고 그거 진짜 물주전자로 드는 거지. 내가 이걸 한번 생각해왔다. 이 적극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그런 사람들 또 희소하거든. 그러면 그 그룹에 또 융화가 또 돼요. 그런 롤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인기를 더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줄 수 없다고 해서 뭐 낙담하고 아우 뭐 그런데 왜 가서 사람들이랑 뭐 네트워크를 왜 하고 왜 얘기를 주고받냐 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사실은. 그리고 뭐 요새 어느 글 보니까 뭐 네트워크 이런 거 신경 안 한대. 그런 거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냥 자기보다 앞서간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있는 친구가 내가 찾아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까요? 이게 이제 냉정히 얘기해 보는 거야. 계속 찾아가? 계속 찾아가서 부족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고 모르는 문제 내가 계속 물어봐? 얘도 수능 쳐야 되는데? 안 되죠. 처음에야 좀 알려줄 수 있지. 근데 언제까지? 이거 가서 알려달라고 할 거야. 도움을 청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글 보고 약간 삘이 받은 거야 사실.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뭐 인맥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애초에 학교를 좋은 데 나왔거나 좋은 동네에서 초중고를 나왔거나 이래버리면 뭐 인맥이 좋을 수는 있어도 그런 게 없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신경 써서 같이 으쌰으쌰 운동이든 공부든 뭐 사업이든 투자든 같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적극성이 필요하고 아, 난 줄 수 없는데 난 이 말도 믿지 않는다. 사실 자기가 가서 먼저 가서 수저 세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적극성은 오프라인에서 또 빛을 발하게 되겠죠.